무시하면 안 되는 생리불순 6가지. 흔하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생리불순 6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생리불순은 연령에 상관없이 여성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고민거리이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생리불순이 있다고 해서 꼭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호르몬 불균형이나 영양 결핍 등 어떤 이상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상적인 생리 주기는 28일에서 35일 사이이며 여성의 나이, 호르몬, 생활 습관 등에 따라 개인별 차이가 난다. 생리 주기가 정상 수준을 확연히 벗어나는 경우 의사와 상담하여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의외로 많은 여성들이 정상적인 생리 주기와 비정상적인 경우를 구분할 줄 모르고 있다. 지금부터 무시하면 안 되는 생리불순 6가지에 대해 살펴보자. 1. 무시하면 안 되는 생리불순 무월경. 생리주기가 없는 경우를 가리켜 무월경이라고 한다. 임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3달 이상 생리가 없다면 무월경으로 간주된다. 무월경은 다음과 같은 경우 흔하게 나타난다. 프로운동선수 무용수 지나친 다이어트 거식증 2. 무시하면 안 되는 생리불순 덩어리혈. 생리 시 보이는 약간의 덩어리혈은 보통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생리혈이 온통 덩어리져 있다면 의사의 진료를 꼭 받아야 한다. 갑작스럽게 커다란 덩어리를 이루는 생리혈이 보이는 것은 확실한 이상이 있기 때문이다. 많은 양의 덩어리혈이 나오는 것이 정상인 경우는 출산 후 5일간 뿐이다. 3. 생리 기간이 길고 양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월경과다는 지나치게 많은 생리양이 쏟아져 나오는 경우를 가리키는 의학 용어이다. 사실 월경과다는 꽤 흔하며 많은 여성들이 일생에 한 번쯤은 겪는다. 하지만 월경과다 현상이 반복되는 데다 7일 이상 지속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생리양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탐폰이나 생리대를 자주 교체해야 함에 따라 비용이 많이 드는 번거로움이 있다. 심한 경우 지나친 혈액 손실로 빈혈이 생기기도 한다. 4. 생리 기간에 나타나는 통증. 생리 중 하복부에 주로 나타나 허리 아래쪽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통증이 가끔 생길 뿐이라면 딱히 문제될 것은 없다. 하지만 통증이 발생하는 횟수가 잦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할 정도라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생리통이라고 알려져 있는 생리기간 통증은 심한 경우 일상생활에 여러모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리통은 때때로 자궁 상태와 연결되어 있으나 보통은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량이 증가하면서 생긴다. 5. 무시하면 안 되는 생리불순 부정출혈. 생리기간이 아닌데 출혈이 있는 것은 무언가 이상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부정출혈과 같은 생리불순은 호르몬의 불균형이 원인이거나 보다 복잡한 경우 난소 등 생식계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부정출혈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질환이 있는지 의사의 검진을 받도록 한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 자궁근종 자궁경부 폴립 자궁경부염 난소나 자궁의 전암 또는 암유.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극명한 증상들. 생리기간이 다가올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여성들도 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이기는 하나 신체에 나타나는 불균형은 여전히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저혈압 외에도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과도한 발한 호흡 곤란 심계 항진 가슴 두근거림 어지러움 현기증 및 피로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 정리하자면 아래의 생리불순 중 어디에도 해당한다면 내과나 산부인과 검진을 받도록 한다. 생리양이 지나칠 정도로 쏟아져 나오는 경우
오랫동안 생리가 없는 경우, 생리혈에서 나쁜 냄새가 강하게 나는 경우 심한 생리통과 함께 열이 나는 경우 덩어리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경우, 생리가 늦어지는 경우, 생리 중 극심한 피로를 느끼는 경우. 위의 생리불순 현상 중 어느 하나라도 겪은 적이 있는가? 비록 견딜만 하더라도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꼭 병원에 가도록 한다. 적절한 검진을 요청하고 의사의 지시를 따르자.